박나라.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안경테를 착용하고 화분 받침대를 굴려라. 영미! 영미! 목청껏 외치는 구령에 맞춰 영미! 열심히 키를 닦아주는 이것, 동계 스포츠의 꽃 컬링입니다. 저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스포츠의 컬링,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컬링팀이 광주에도 있다는데 오늘은 그 광주의 컬링팀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제가 갈게요. 영미! 영미! 이 광주의 컬링 스타들 어디 계시지? 컬링팀을 찾아 빙상장 안팎을 헤매봅니다. 빙상장 정빙 시간을 피해 휴게실에서 담소 중인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저쪽에 사람도 보이는데 저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제가 사실 이곳에 광주를 대표하는 컬링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스톤 굴러가는 소리조차도 들리지가 않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딘지 좀 아세요? 저희가 컬링팀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컬링 선수들이에요? 네. 제가 찾는 분들? 드디어 찾았네. 여기서 알까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연습이에요. 알까가 무슨 연습이에요? 컬링 전략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심심할 때 이렇게 쉬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또 선수들이 컬링하는 모습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훈련 시작하세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정빙하고 있으니까요. 정빙 끝나면 저희 훈련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 광주의 컬링의 역사에 저도 한번 발을 한번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한번 하시죠. 네, 저도 깔릴게요. 안 돼. 네. 다른 빙상운동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 위에 물을 뿌리고 결을 다듬는 정빙 작업은 필수입니다. 발판이 얼음 위에 놓이는 것을 신호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중고생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광주 컬링팀입니다. 저는 근데 광주에도 이렇게 컬링팀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약 15년 전에 컬링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연습할 장소도 없고 또 선수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기본 장비도 전문 코치도 없이 어렵게 팀을 꾸려 훈련하던 시절, 전용 신발이 없어 흰 실내화를 급히 구해 출전한 전국 동계체전에서 기적 같은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더 나아질 거 없는 환경 속에서도 광주 컬링은 또다시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4년 동안 6개 팀이 약 30명이 해마다 동계체전을 한 해도 안 빠지고 참 참가했다고 좀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영광을 이어갈 광주 컬링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컬링에 대한 열의만큼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요. 스톤을 던지는 자세가 안정적이죠. 앉아서 살짝 미는 동작이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솟구치더라고요. 야, 이제 아니 컬링 시작하면 이거 바로 이거 돌부터 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모든 운동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운동부터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면 가서 준비 운동부터 하세요. 준비 운동. 스트레칭이자 컬링의 기본 자세, 발을 뒤로 뻗어 균형을 잡는 것인데요. 이거 유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뻣뻣한 사람인데요. 맨땅에서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데 미끄러운 얼음 위를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고 버텨보지만 얼음이 자꾸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넘어지고서야 컬링팀 옆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곡절 끝에 만나게 된 스톤을 보니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그 화면에서 봤던 스톤이군요. 아우, 맨질맨질 참 좋아 보여. 산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돌입니다. 거의 15년 정도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거든요. 컬링팀 생긴 지가 한 15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쭉 함께한 거네요? 이렇게 오래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스톤이
말이 15년이지 15년 이상 된 스톤입니다. 어? 저희가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물려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운 구형 스톤이지만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 법. 장비가 어떻든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컬링이라는 운동 자체를 즐기는 거래요. 아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5년이요. 이렇게 5년, 6년 동안 쭉 컬링을 해온 이유가 있어요? 재밌어요. 어떤? 네. 그냥 하면서 점수를 못 내도 그 상대 팀하고 이제 네, 같이 하면서 점수를 어쩌다 한 번 딱 넣으면 그것도 나름 쾌감도 있고.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경기 있어요? 네, 아, 제가 중1 때 처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 나간 경기에서 지금 국대된 소년 팀에서 저희가 1점을 낸 적이 있었어요. 1점을 냈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기진 못했죠. 몇 점으로 졌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드디어 스톤을 던져보는데 균형 잡는 데 신경 쓰느라 힘 조절은 생각 못했네요. 멀어져 가는 저 스톤. 아, 이거 생각보다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또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 보는 것만 쉬웠네. 20kg 가까운 스톤은 손목을 살짝 돌리면서 발로 밀어 나아가는 힘을 제어하며 드로잉. 그다음에 나가세요. 밀어. 하지만 현실은 제 몸 하나 컨트롤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파. 나 여기 내일 희망 들어있을 것 같아. 강습 좀 해줘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 계속 넘어지는데. 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잘해서. 아,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 스톤은 아무래도 자세가 안 나서 포지션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스윗, 저는 이거 좀 자신 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이거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 스윗은 그냥 죽어라 열심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문지르시면 됩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윗을 하는 이유가 스톤이 멀리 가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스톤의 컬이 들어가는 방향에 맞춰서 회전이 좀 덜 먹게, 덜 스톤이 휘어 들어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네. 아, 방향 생각하면서 열심히 밀면 되겠네요. 방향 생각하면서 죽어라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저의 길을 세워주고자 급조된 세계 대결, 광주 무등산 소녀팀 대 하나 둘 셋 하이! 전력이 뻔해 보이는 지선팀의 한판. 하나 둘 셋 하이! 지선팀이 먼저 하우스를 향해 스톤을 던지고 스위퍼가 민첩하게 빗질을 하며 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자, 저대로만 하면 돼. 마음을 다잡고 배운 대로 스톤을 던져봅니다. 스위퍼 3시부터도 하우스 한참 앞에 멈춘 스톤. 기회를 잡은 무등산 소녀팀의 몸을 던진 반격. 양팀 모두 스위퍼들의 비중이 너무도 큰 경기죠. 하지만 경기 승패를 떠나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영미! 아니, 미녀! 네루라는 강호팀을 만나도 전혀 기죽지 않는 의연함이 광주 컬링의 팀 컬러. 한수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네요. 우선 전국대회 출전해서 메달이 우선 목표죠.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경기에서 또 한 번 메달을 따보는 거. 컬링 인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인구가 많아지면은 또 선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광주 컬링이 부흥기를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스톤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메달이 중요한가요? 컬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데 그 즐거움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안경 선배 영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전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밥이 아니라요, 건강한 밥입니다. 한국인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밥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이 건강한 밥상 요리를 딱 배워가지고 어떤 분들께 차려드리러 가는지 그 현장 속으로 렛잇고! 자고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밥이라는데 거기에 건강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만든 정성 가득한 건강 요리들 어떻게 입맛에 좀 맞으셔요? 오늘 식사는 내 입맛에 따몽! 따몽! 감사합니다. 끝내줘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건강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교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횡성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횡성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요리교실이 한창인데요. 각 마을마다 요리 좀 한다 하는 어머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요리 하면 과연 어떤 요리를 말하는 걸까요?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가장 중요한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열성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건강 요리 교실. 오늘 배워볼 메뉴는 바로 저염식 제육 비빔밥과 마파 순두부인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조리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메뉴입니다. 네, 요리 배우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지금 노인들도 식사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있게 해드려야죠. 마을에서 경로당 그 일주일에 세 번씩 식사 대접해 드리는데요. 그 저음식으로 음식하는 거 배우려고 왔어요. 배운 대로 열심히 만드는 우리 어머님들. 새로운 조리법만 숙지하고 나면 만드는 거야 금방인데요. 어느새 뚝딱뚝딱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마파 순두부 제육 비빔밥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깔나는 마파 순두부와 제육 비빔밥. 그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집에서 해먹기엔 조금 생소한 메뉴들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맛 좋아요. 소금이 적게 들어갔는데도 맛이 있고 단맛이 강하고요. 그러므로 맛있네요. 담백하고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그래서 저염식으로 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고 내일 저희 마을에 노인분들 맛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요리교실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던 이유. 바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건강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벌써부터 3355 모여드는 어르신들. 오늘 마을은 그야말로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요리교실에서 요리를 열심히 배웠다면은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력 발휘로 오늘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마을에 가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도 두 팔 걷어 붙여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건강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채소에 미리 준비해온 만두까지 주방이 복작복작해졌는데요. 분주한 어머님들의 모습에서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 밥상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좀 어떠세요? 아주 저염식으로 해서 네. 맛깔나면서 담백하게 네. 집에서 드시기 힘든 거 여기서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해주는 사람은 또 이게 받는 사람의 그 반응 같은 거 기대하면서 하거든요. 네네. 어떤 반응 좀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맛있다 이렇게 짜지 않고 맛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야, 우리 어머님들 어디다 모여 계시나 했더니 여기다 모여 계셨네요. 어머님들 아니 저기에서 지금 건강 밥상이 차려지고 있는데 기대되시나요? 네. 자, 두 그릇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세 그릇도 못.
먹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아버님 세 그릇 단쳐. 네, 아주 좋지요. 나이 먹은 어른들한테는 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맛있겠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경윤 씨도 어느새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야, 좋습니다. 어머니 요 타이밍에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어머니 이렇게 불꽃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다 보니 많은 양의 요리도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정성이 이렇게나 들어갔는데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염식 마파 순두부와 제육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힘이 불끈 솟는 오늘의 건강 밥상입니다. 관내 한 대학교와 요리교실을 열고 다양한 건강요리 실습과 이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아우, 한 그릇씩 더 드시는 거예요. 요리교실에서 열심히 배우고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늘의 요리들. 그 마음을 알기에 더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인데요. 건강지킴이 요리사로 변신한 우리 어머님들의 대비밥상. 이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그냥 뿌듯해집니다. 아버님, 맛이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음식이 저한테 딱 맞습니다. 제가 혈압 있고 그런데 예,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어, 맛이 어쩐지 특별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보기도 이쁘고요. 또 맛도 있고요. 우리 입에 딱 맞아서 아주 너무 좋아요. 이런 잔치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건강요리 어떠셨나요? 이 따끈따끈한 밥처럼 이 따뜻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까지 느껴져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올겨울 이 따뜻한, 이 건강 가득한 요리 드시고요.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횡성군의 어머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밥만큼 든든한 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존재가 아닐까요? 어머님들의 따뜻한 밥상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신나게 놀자 동생. 예스. 다 왔어요. 진짜? 워터파크? 여기 다 왔어? 이거 워터. 절 에. 내려주세요. 오케이. 진짜? 와. 오이 워터파크 어디 있어? 아, 이거 워터파크 아니야? 이거. 우와, 오늘 정말 죽을 거예요. 저기 사람 있어. 어떻게 이런 날씨에 사람 있어 거기? 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하는 말을 시부해.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 해. 내게 편 여기 아니야. 여기 장소 잘못했어. 여기 아니야. 맞아요. 오, 워터파크 아닌데? 야, 북극곰 수영대회예요. 쏘았어요. 우리가 쏘았어요, 형. 아, 낚였어. 아, 너무 기대됐는데. 워터파크 너무 기대됐어. 슬로봉도 샀어. 정말. 모자도 가져왔어. 따란. 모자. 오, 예스. 오, 멋진데? 체육관 헬스장 거. 엄청나지? 엄청나지? 모자. 오, 잘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동생. 아, 지금 갑자기 화가 와. 아, 왜 얘기 안 했어? 너무해. 아, 정말. 그래서 바다에 안 들어가도 되죠? 안 들어가도.
당연히 못하죠. 두 사람 이름으로 참가 신청했어요. 진짜? 자동으로. 어떡해. 너무 추워. 그리고 애기도 들어가는데. 와, 안 돼요, 안 돼요. 저 체온증이나 뭐 예, 그런 거. 작년에도 들어갔었어요. 와. 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녹색. 네가 생명자 몰라? What's up, brother? 할 수 있어. 어, 예, what's up, brother? 어, 이 해운대 바다,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2019년. Happy New Year.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What is inside here? 두비두비 밤바라 두비두비 바람밤 두비두비 두비두비 낮에 파글스토페 우와, 잠깐만 소주랑 라면, 막걸리 좀 우와, 막 소주 말고 음식 거기 잠깐만 미치겠다, 고만주이서 딴 집에 가면 안 준다, 딴 집에 가면 안 준다. 수영 하러 갈 거예요? 네, 네. 했어요? 하셨어요? 멋있어요? 네.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구코코 수영 대회 오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상의를 탈의를 하시고 지금부터 12시까지 정렬을 다 바쳐서 춤을 추세요. 춤을 추세요? 네. 밖에서요?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체온이 체온이 따뜻하게 해줘. 예, 그렇죠. 그리고 스웩. 맞죠? 좋다, 안녕. 어때, 녹살? 좋아. 나도 10살 애기도 수영하고 해봤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남자이라서 해야 돼요. 네, 정말. 무사 형, 와, 무사 오빠 할게요. 오케이. 와, 수영도 다 할 수 있어요. 가봅. 예스, 준비 다 됐어. 이 축제요 그럼 하러 왔어요. 맞아요. 수영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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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네. 와.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 뭐야 비디오로 봤어요. 아, 네. 네. 우리 그 뮤직비디오로 봤어요. 아 정말. 네. 우리 정말 팬이에요. 아, 와 네. 정말 와 이거.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영할게요. 예. 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요. 아, 아마 고민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제가 캐나다 스캐한 분이에요. 더운 나라도 맞아요. 영국. 아, 지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겁이 없어 형.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핵 추웠어 형. 안 돼, 별로 안 추워. 아, 빨리 나오고 싶었어. 가자 녹쌤. 아니 안 돼. 아이고 어떡해? 안 돼. 아 그럼 지금 맛집으로 갈까? 아니 목욕탕 가자. 목욕탕 따뜻하게 해야지. 녹쌤 가자 그럼 가자. 가자. 하지만 오늘 정말 재밌어요. 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 맞아.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트. 이게 갈 거예요. 맞아요. 역시. 이제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무슨 천국이지, 천국. 하하하. I love it. 이거 진짜인가? 아, 아 그만이에요. 먹자, 먹자. Yes. 농사. Cheers. Cheers, cheers. 만보기. Cheers, everyone. 오 마이 갓. 와. 나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게 먹은 적이 없어서. 먹은 적이 없는 거야. 정말 이제 하늘나라 다 왔어. 어째 덕분에. 한 입만 먹으면 정말, 육즙이 다 맛있어요. 나오는데. 좋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와인? 아비에도. 예스 플리즈. 예스 플리즈.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생각보니까 또 재밌었어요, 오늘. 치즈. 새로운 스타일, 만보기 스타일. 정말. 생각 없어요. 이거 보상이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바다 말고 볼케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 오고 싶어요. 네, 상관 없어요. 30분만? 야, 상관 없어요. 정말. 형, 네. 나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겨울파도에서 수영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맞아,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 미쳤어, 진짜 너무 추워서. 원래 결혼한 말이에요. 신청자분들 때문에 들어갔어요. 와, 거기에도 그 재밌는 친구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신나게 놀랐어요. 와. 아 근데 너무 춥단 말이야. 너무 추워서 진짜 네, 무슨 동상에 걸 줄 알았어. 그 5분, 10분 후에는 괜찮았어요, 맞지? 맞아. 예. So 내년에 우리 다시 할게요. 내년? 네. 합시다. 왜냐면 정말? 예, 합시다. 우리 부산 사나이 다 됐어. 맞지? 부산 사나이 다 됐어요. 부산 사나이. 오 예. Oh, yeah. 저번에 세미 다짐했잖아. 살 빠지겠다. 살 빠져야겠다. 이거 뭐야? 하지만 어른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진짜로요? 진짜로 다이어트 할게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부터. 오늘만, 오늘 빼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오늘은 원팩. 여러분 원팩 봤어요. 여름 할 때는 식스팩. 열심히 운동할 때. 밀어줘. 나는 모르겠는데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땀나도록 으쌰으쌰 열심히 운동도 해보지만 그래도 추워. 뭐 따뜻한 거 없을까요?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향긋하고 맛 좋은 능이를 이용한 다양한 능이 요리들로 올겨울을 녹여보세요. 겨울아, 물렀구나!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영입니다. 아, 정말 이 겨울은 진짜 무지 춥습니다. 아우, 기도 시렵고 손발이 꽁꽁 오는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그 따뜻하고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음식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능이가 들어간 음식을 맛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능이 한 그릇 함께 하시죠. 능이야, 어디 있니? 겨울 추위를 물러가게 할 능이를 먹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묵밥집. 아니, 묵밥집에서 능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그 아무리 둘러봐도 능이 없고 묵밥집이에요. 도대체 그 특별한 그 능이가 들어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능이가 들어간 능이 짬뽕 묵밥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짬뽕 묵밥이요? 네. 묵밥의 대변신, 짜잔! 능이 짬뽕 묵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안의 특별한 능이와 묵을 이용한 능이 짬뽕 국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능이 버섯과 소고기 그리고 오징어와 묵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직접 쓴 묵을 이용한다는 게 이 집의 특징. 내림틀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묵을 준비합니다. 매일 저녁에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묵을 매일 저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 자체가 시판되는 것보다 찰기가 더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식감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싱싱한 양배추를 비롯해 준비한 재료를 넣고 불맛이 배게 하면서 맛있게 볶아줍니다. 거기에 특별히 준비한 육수까지 넣어서 팔팔 끓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짬뽕과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능이버섯이 추가된다는 사실! 게다가 직접 쓴 묵이 들어가 더욱 특별해지는데요. 이렇게 짬뽕 고명을 올려서 팔팔 끓이면 이 소리가 바로 능이 짬뽕 묵밥이 맛있게 끊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짬뽕을 엄청 좋아해서 이런 짬뽕 저런 짬뽕을 먹으러 되게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일단 묵밥이라는 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음식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 젊은 분들에게도 묵밥을 좀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짬뽕 묵밥이라는 걸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 능이 짬뽕 묵밥이 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 막 돌다가 여기에 그 냉기 있잖아요. 냉기를 그냥 빡! 그 밖으로 내비쳐가지고 수행하다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다! 사라졌어요! 또 다른 능이 요리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머니. 빠마 잘 되셨네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이곳에서도요. 네네. 이 능이로 만든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요리가 메인인가요? 네, 능이 버섯 전골이 저희 메뉴고요. 네. 능이 요리 백숙이 저희 메뉴예요. 두 가지나 돼요? 네네. 이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우선 능이 버섯 전골부터 만나봅니다. 버섯 전골이니 다양한 버섯과 채소가 주재료인데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육수를 사용한다네요. 능이물 삶은 물로 저희는 버섯 전골을 해요. 왜 능이물로 이렇게 육수를 내세요? 아, 저희가 능이가 좀 능이하고 삼버섯하고 궁합이 맞아서요. 그리고 능이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다양하고 싱싱한 버섯과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능이 버섯까지 올려 끓이면 짜잔! 능이 버섯 전골 완성이요! 아, 이거 보면은 여기 진짜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이야! 여기 진짜 당면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우와! 보십시오. 1능이, 2송이, 3표문한 말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최고의 버섯으로 능이가 꼽혔는데요.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능이버섯 최고예요! 이게 그 여름 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이 능이 향을 맡으면 마치 산에 올라온 것 같고 이 국물을 마시잖아요? 네. 그럼 등산하고 내려왔을 때 땀이 쫙 나잖아요. 네. 그것을 느낄 수 있네요.
또 다른 능이 요리도 맛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능이 오리 백숙을 만나봅니다. 백숙은 여름철 보양 시간이냐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이야말로 능이 오리 백숙을 먹어야 하는 시기. 당귀와 황귀 그리고 능이를 올려 40여 분간 팔팔 끓여주면 능이 오리 백숙 완성! 보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아 근데 여기 오리에다가도 네. 왜 능이를 넣으신 거예요? 아 국물이 시원하고 네. 능이 향이 있고 그래서 네. 네, 오리가 한 것도 맛있어요. 아, 이 또 능이가 들어온 이 경이로운 음식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기가 좋네요 또. 이 집에서는 특별히 껍질을 제거한 오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살점 보이시나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능이 향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로구나. 이거 오리를 먹는 건지 능이를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식감에 따라서 달라져. 맛과 향이 일품인 능이 오리 백숙.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면역력도 높이고 겨울 추위까지 녹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우 좋다. 아,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또 이 능이 먹고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요 올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능이로 만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 겨울 능이를 재료로 한 특별한 능이 요리 어떠신가요? 추운 몸도 녹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능이 버섯 요리 적극 추천합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그저 영화가 좋아 한평생 영사기를 돌리며 영화관 뒤편을 지켜온 이가 있다. 영사기사로 일하며 하나둘 모아오던 포스터와 영화 필름을 평생 보물로 간직해온 심상용 어르신. 여전히 시네마 천국을 꿈꾸고 있는 심상용 어르신을 만나본다. 심상용 어르신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동면. 오랜 세월 영사기사로 활약해온 그지만 지금은 건물관리가 어르신이 하는 일이다.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물 관리할 거세요? 등 같은 거 나가면 뭐 이것저것 뭐 여기 필요한 건 그냥 뭐 내 거다 하고 내 집이다 하고 저 시간 나는 대로 지적하면 청소하고 1964년 14살 때부터 영화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졸업 후 포스터를 붙이고 필름을 나르며 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영화를 재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40년을 영화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중앙극장하고 아세극장을 하는데 재장을 싣고 달리는 거지. 시네마 천국처럼 막 달리다가 거기서 커브 돌다가 그냥 버스 밑으로 확 들어갔네. 나는 필름이 먼저 문제잖아. 그래서 필름 통을 쳐먹으니까 이제 영화 못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저기까지인데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들고 뛰는 거야 그냥. 영화 빨리 갖다 주냐고. 빈 사무실에 펼쳐진 영화 포스터들.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뜯어서 보관한 흔적. 심의를 받았던 도장. 이젠 없어진 옛 극장의 이름들까지. 포스터 한 장 한 장에 추억이 가득하다. 내가 이제 처음에 아세극장 처음 이거서부터 시초를 포스터 모기 시작했다고. 내가 이 다음에 극장을 간두면 내가 극장에 있었다는 거 증거도 이게 되고 애들 보여주고 내 추억이고 내가 그만큼 극장을 사랑했고 이 영화를 사랑했고 온 국민이 다 봐야 되겠다는 게 없어지더라고. 옛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서 영화 축제한다고 이걸 달래는 거야, 이거를. 뭐, 대전, 무슨 박물관을 줬대. 그러면서 얼마 줄 테니까 팔라 그런 거야. 아유, 얼마고 이건 팔 게 아니라 춘천 거지 내 것도 아니다, 이제 이건.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할 것 없이 모은 포스터가 800여 장. 8개월 동안 일일이 정리한 포스터 목록이다. 개봉일자와 각 극장들의 이름들이 세월을 말해주는데.
영화관에서 콘서트나 공연을 했던 흔적도 있다. 이제 이 여자 소피라노인데 그 60년대 인기가 많으니까 이 포스터 붙여놔봐야 이 여자 때문에 다 뜯어가서 그걸 뜯어가지 말라고 거민 도장을 여기다 찍어놓으니까 이게 붙어놨던 거야. 잘 복원한다고 이렇게 둬도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놔줬는데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복원하기를 힘든다고. 모은 양도 많고 흘러간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으니 모아온 포스터가 성할 리 없다. 아,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와서 심 선생님 정리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뭐 막 절로 나고 그냥 즐거워요. 옛날 추억들, 영화 보던 기억들, 그리고 못 본 영화들, 그리고 소중하게 이게 잘 개켜서 이렇게 간직하신 것들, 그러면서 그냥 지금 뭐 정신없이 있어요. 좋아서. 창고에 있던 영사기도 오랜만에 시동을 걸어본다. 영사기에 필름을 걸어본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인데. 차르르 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영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늘 긴장해야 했던 심상용 어르신.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몸이 아파야 쉬는 날이고 밤새도록 피린 손질을 하면서 이 피린 손질은 이거 막 찢어져요. 피가 막 나와도 나중에 이거 꾸덕살이 되기니까 지문이 없어요. 이거 지문 찍어도 지문이 안 나와요. 그 좀 뭐야 연탄 구멍날로 그 시뻘건 걸 이렇게 집어서 던지던지 이렇게 붓기만 하지 여기 그 뚜껑을 물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도 그 힘든 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미나게 살다 가는 거지. 다 죽지만, 언젠가는 다 죽지만, 나도 이제 그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거 그거야. 그러던 세상을 재미나게 사는 거지. 심상용 어르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춘천의 한 극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극장들이 문을 닫았다. 저기, 고향 같은 건물이지. 그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컸으니까. 그래서 놀던 데가 이제 극장이 되고, 내가 또 여기 들어와서 또 일을, 그래도, 뭐야, 잔배가 커서 여기서 장가 가고, 여기서 애들 낳고, 누말 때는 이제 어른이 된 거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극장. 관객으로 분주했던 로비는 썰렁하고, 먼지가 쌓인 필름만이 남아있다. 멈춰버린 시계와 달력은 극장이 문을 닫던 그 시간에 멈춰져 있다. 영사실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발이 다 얼도록 필름을 관리하고 필름통에 찌개를 끓여 먹으며 나가지도 못하고 일했던 것. 하지만 이 일이 좋았다. 이제 여기서 필름 걸어서 창을 이제 열릴 화면이 났고 저기서 필름 감아서 리바운드 감아가지고 여기서 걸어가지고 나갔던 자리에 여기가 누가 따라 가네가 기쁘지 뭐 이렇게 이제 문은 닫고 이제 그래도 건물이 남아있다는 게 이것도 이제 누가 또 사가지고 뭐 헐고 새로 지면 이제 차 없어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53년도에 졌을 텐데 이게 끝나고 이제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객석 의자도 뜯겨진 그대로 남아있다. 수많은 관객과 영화를 보며 울고 웃었던 공간. 이곳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간다. 누구할 때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거지 뭐 이제 운제를 보나하고 이제 극장들 그렇게 잘 나갔다 끝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게 느끼지. 사람도 끝이 있듯이 모든 이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을 가는 거지.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을 찾았다. 창고로 가는 길부터 집안 곳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보물들이다.
박스마다 귀한 자료들이 있지만 변변한 보관실이 없어 훼손될 처지다. 이게 16mm 해수를 한 거의 한 100년 된 거예요. 문화극장 있을 때 구입을 했고, 그래서 문화극장이라고 쓰고 내 이름 썼잖아, 아주 내 거라고. 힘들었지만 영화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40여 년의 시간.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도 곳곳에 붙어졌던 포스터도 모두 그리워진다. 박물관 이거를 하고 이 영사기 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노인정 이제 노인네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그 희망이지 뭐 이렇게 어제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보세요 하고 내가 이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꿈이지 뭐. 춘천의 영화관 역사와 함께한 심상용 어르신. 오랜 세월 지켜온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수집품들이다. 화려하고 빛나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